자, 여러분, 김계정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낙낙.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이제 올해도 미뤘죠. 1년 동안 미뤄왔는데 언젠가 한번 영상에서 기만에 만난 썰을 풀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1년 동안 지금 귀찮아서 질질 끌다가 이렇게 늦게서야 제작을 하게 되네요. 야, 근데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귀찮아가지고 썰을 오랫동안 안 올린 거지 진짜 별거 없는데 어디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러면은 만나게 된 경위, 그러니까 처음 시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 사업 때문에 외국에 나갔다가 그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반년 정도 체류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학교를 다니질 못한 거죠. 1년을 어쩔 수 없이 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학 갈 학교를 정해야 되는데 집 바로 앞에 30m 앞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원래 거기를 가려고 제가 머리를 반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학군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 담벼락 그 경계 사이로. 그래가지고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좀 멀리 떨어진 학교에 전학 가게 됐어요. 거기가 바로 이제 김한애를 만나게 된 그 중학교죠. 또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가 이반 저반 막 전전하면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을 때 갑자기 막 뒤에서 빛이 쫙 나는 거야. 후광이 쫙 나고 바람이 막 나는 건데 드라마에서 와 FF다 하면서 막 오호 스페러다 하면서 막 슝슝 막 후광 엄청 나잖아. 그게 난 진짜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은 이렇게 막 그런 하여튼 자체적인 이펙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아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누누이 말하는데도 심지어 김한애한테도 말하는데도 구라좀까지 말래. 그래서 항상 억울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만나게 돼서 와 진짜 이건 첫눈에 반했다. 예, 좀 금사빠긴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정도로 상대방한테 첫눈에 반한 게 처음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게임없이 들이대기 시작했죠 제가 김한애한테. 근데 이제 당시 김계정의 외모는 밤톨머리인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학교가 또 두발 자유학교였어. 그래가지고 나 빼고는 다른 애들 다 이 구렛나룻에 샤기컷에 막 브릿지 휘황 찬란하게 다 꾸미고 다녔는데 나만 밤톨 대가리야. 심지어 안경을 끼고 있는데 뿔테 안경도 아니고 반테 안경이야. 반테 안경. 안쪽에 이너 입은 거는 막 늘어난 반팔 막 이러고 막 김한애 막 이렇게 쫓아다녔어. 좀비 마냥. 그런 놈이 나 좋다고 따라다녀 봐. 얼마나 끔찍해. 자세한 건 김한애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똑같았어요. 그렇게 들이대던 김계정은 이제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이 드는 그 타이밍에 문자 고백을 했습니다. 문자 고백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찌질한 그런 어떤 그런 행위인데 문자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시대 이제 알로 통화를 하던 그 시대에 나 사실 너 좋아해. 하여튼 태어나서 처음 고백을 해본 거였고 물론 당연히 돌려온 대답은 좋은 친구로 지내자 였죠. 거기에서 이제 행복회로를 오지게 돌린 거지 혼자서. 어? 좋은 친구 이꼴 친해진 뒤 고백하면 성공하겠구나. 입지를 쌓고 다시 고백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미친놈이지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김계정과 김한애의 끝은 최악으로 막을 내리나 싶었는데 다음에 반배정에서 같은 반으로 지정되고 말았어요. 이 시점에서 저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들이대던 형식은 안 먹히는 걸 알았으니까 오히려 난 너 관심 없다 하고 그냥 말도 안 걸고 투명인간인 그런 좀. 그리고 이제 그것과 동시에 이제 그리고 솔직히 그 찌질하게 생긴 그놈이 그냥 컨셉만 그렇게 잡는다고 막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개꿀이네 이런 생각이 나 들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미지 변신을 했죠. 저는 볼륨 매직을 동네 미용실 2만원 가서 하고 그거에다가 이제 뿔테 안경으로 바꾸고 그리고 막 로션도 이제 막 착착착착 바르고 다니고 완벽한 이미지 변신을 한 뒤에 이제 여자애들의 이제 좀 도는 소문이 있잖아요. 와 김계정 쟤 좀 변했던데 얘가 좀 묵직해졌던데 얘가? 후에 김한애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당시 김한애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 쟤 나한테 왜 관심이 1도 없지? 나 좋아한다고 몇 달 따라다니던 애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꾸니까 관심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야, 내 전략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맥힌 거지 여기서. 그러던 중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학교 내에
1진 부리가 있었는데 1진 중에서도 이제 강자가 있잖아. 이렇게 순서대로 4천왕 중에서 막 제일 약한 놈 쓰러뜨리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 녀석은 4천왕 중에서 제일 약한 놈이었어. 그 포지션에 약한 1진이 김한해한테 심한 장난을 치던 와중이야. 그때 제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게 됩니다. 너 그만. 그 사건을 기점으로 김한해와 이제 당시 핫했던 네이트온 1친 관계도 맺고 이제서야 진짜 정말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지만 그 다음에 반이 갈라지면서 서서히 다시 연락이 뜸해지게 됐어요. 이게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반이 김한해 반은 2층이고 저는 3층이 배정됐단 말이야. 만날 수 있는 접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아 여기서 네이트온 뭐 메시지 문자 보내고 싶은데 이러면 좀 아 뭔가 하여튼 그런 기류가 하여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연락이 끊기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그때가 1학기 기말이 되고 한밤중에 갑자기 10년 만에 진짜 공부가 갑자기 하고 싶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시험 범위를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당시 친구가 록스, 샘, 용용이 이 정도인데 공부 아는 놈이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결국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김한해 외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밤중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간만에 이제 카톡을 하니까 재밌는 거야.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따다다다다 옛날 생각나고 새벽을 새가면서 저는 이제 공부 물어보고 김한해는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밤샘 공부를 하다가 학교 문 여는 시간까지 우리가 안 자는 거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그냥 새벽에 학교 열 때 만나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등교 미리 하고 학교에서 그냥 공부 같이 하자.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공부 같이 하면서 막 그때부터 다시 얘기를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연락을 계속 주고받다가 결국 김계정은 김한해를 운동장으로 불러서 고백을 해서 서로 사귀게 됩니다.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어.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김한해랑 사귀기 전에 사귄 다른 여자들이랑은 아 금방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막 불안감이 머리 한켠에 항상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김한해랑 사귀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그냥 일체 들질 않았어요. 중딩 때부터 이미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느낌이었어. 뭔가 내 마음은 뭐 김한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왜냐면은 진짜 만난다는 개념이 없고 365일 중에 거의 350일 정도를 그냥 같이 붙어 있었어요. 치킨 시켜 먹고 영화 보러 가고 PC방 가고 그러니까 거의 남매 수준으로 붙어 있었는데 이제 또 여기서 고등학교 시절로 넘어가는데 고등학교는 다른 곳으로 진학했어요. 근데 비록 다른 곳으로 진학을 했지만은 꽁냥꽁냥 이쁘게 사귀었고 3년 동안 이렇게 성인이 됐습니다. 뭐 고딩 때 할 말 없어요. 딱히 고딩 때 이펙트 있는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뭐 가끔 싸웠다? 이 정도? 성인이 됐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벌어지죠. 제가 21살일 무렵이었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뭐 취업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김한해랑 영화를 보고 PC방이나 가자 이렇게 약속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김한해가 뭔가 배 낌새가 이상하다, 임태기 하나만 사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부터 이 김한해가 주기가 좀 불규칙한 체질이라서 혹시? 하고 임태기를 사용한 적이 이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김한해는 그냥 PC방 가고 영화 보고 다음날 검사해보자 라고 했는데 뭔가 그날따라 이상하더라고요. 촉이 아니야 그건 그냥 다음에 가고 오늘은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검사를 했는데 짜잔! 시간이 멈춘다는 기분을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거실에서는 장모님이 TV 보시는 소리가 정막하게 들려오고 저희 진짜 3시간 가량을 방에 앉은 채로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잡아보는 신날 같은 희망 한 줄기. 임태기가 5% 확률로 오차가 날 수 있대. 저희는 이제 희망을 안고 다시 편의점에 가가지고 제품을 하나 더 사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nope. 그렇게 이제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이리 늦게 왔어? 하고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는 이제 결혼 준비, 아기 맞이할 준비, 신혼여행 준비다 보다 진짜 정신없이 진짜 1년이 지났고 지금은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옆에 이렇게 있네요. 결혼 전에 만삭의 김한해랑 길을 걷고 있으면 일면식 전혀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젊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혀를 차면서 비난하는 걸 듣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김한해한테 말해줬었어요. 제가 중학생 처음 사귀던 날 약속처럼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저희 이야기를 좀 따가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은 있겠지만은 부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가주세요. 과거에 우리는 위태로운 순간은 분명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 김한내와 만난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사실 별로 진짜 별거 하나도 없는 얘기인데 괜히 영상에다가 김한내랑 만난 썰 뿐다 쿠쿠로 빙뽕뿡 그냥 뭔가 대단한 비밀을 꽁꽁 감춰두고 내놓지 않은 그런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많은 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버렸는데 그냥 귀찮아서 이제 썰 푼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해본 그런 뭐 촬영인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